제 동이 인구가 4,330명인데 노인 인구가 20%예요. 그래서 더구나 여기 경로당에를 가봐도 할머니들이 만약 20명이다 하면은 17명은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옛날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행정하고 같이 이름을 무릎 할머니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애들도 좋아라고 어르신을 너무 좋아라고 같이 와서 책도 읽어주고 그래서 그런 보람으로 무릎 할머니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려운 점은 제가 항시 즐겁게 그런 마음으로 가지니까 뭐 귀찮다 그런 것이 없어요. 저는 항시 어르신한테 베풀고 맛있게 드시면은 그게 보람이죠. 다문화 애들하고 김치 담은 것이 기억이 남고 또 어르신들하고 또 김치 담은 것이 또 기억이 남고 아무튼 다 즐거워요. 아무튼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할배 밥상을 저희들이 충장로 일가에서 이렇게 했는데 인건비 제하고 다 재료대 제해서 한 500이 수입이 났어요. 그래서 인재 육성에다가 200만 원 기부하고 또 이티 야구 거기 300 해가지고 500만 원 수익금으로 이렇게 기부하게 됐습니다. 할배 연회산 안 끊고 계속 이어나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할배 요리사 하니까 아이고 뭐 창피하게 뭔 할배 요리사요 그러시더니 한번두번 해가지고 너무 즐겁고 며칠 날 할배 요리사를 합니다 하면은 서로 오시라게 예 그래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